요는 미스터 핸드상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꼭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. 왜 열심히 공부하냐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2.5 이상 얻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공부하기가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공부하세요. 이거 뭐 하고 있니? 공부하고 있지? 그치? 아이고, 왜 그렇게 열심히 해? 너를 보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. 맞아, 공부하지 말고 우리 함께 여의도 공원에 가면 어때? 정말 재미있어. 아니요, 나 괜찮아. 그럼 지금 어때? 갈까 말까? 글쎄, 그럼 지금 우리끼리만 가자. 어, 잠깐만. 왜? 오, 이 사진 누가 찍었어? 와, 재능이 정말 대단하네. 정말 예뻐요. 예쁘다. 수구, 너 찍었어? 예,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 사진 찍는 것에 열정했는데 내 부모님 때문에 여기에 왔어. 그래서 내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이 정말 충분하지 않아. 그럼 너희들 다 여의도 공원에 가서 잘 놀아. 가슴에게 물어봐. 누군가 태어나서 이토록 간절히 원했었던 점 한 번이라도 있냐고. 내 눈물에게 물어봐.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. 당연히 공부하고 있니? 아니, 수강생 그러지 뭐. 또 다음 주 시험 있잖아. 야, 진짜 뭐야? 야, 시험 다 뭐야? 우리 같이 놀자. 수고만 떨어졌네?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 봐. 그치, 매일 공부를 무리하게 해도 낫지 했어. 마음이 되게 아프지 않나? 어떡하지? 야, 글쎄, 내버려둬. 지금은 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
지금 이 마음을 치유하는 제일 유한 약일 거야. 거짓말하지 마. 어떻게 이런 성적이 나올 수 있어? 네가 계속 공부를 안 했지?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너밖에 없어. 아니에요.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두 번 성적을 못 받았어요. 죄송합니다. 됐어, 됐어. 아무튼 우리 정부는 너 같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은 계속 넘지 않기로 했어. 미안해요.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당하지 말고 친구들과 같이 인연하지. 우리는 언제든지 네 앞에 있잖아. 고마워. 정말 정말 고마워. 너 같은 친구들이 내 옆에 있으니까 운이 좋아. 하지만 지금 내가 앞으로 뭘 하는지 아무 아이디어도 없어. 네가 사진 찍을 것을 잘했잖아. 내 생각에는 너는 사진 찍는 등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. 사진으로 진로를 바꾸면 어때? 잘할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고마워. 정말 정말 고마워. 우리 친구이잖아. 많이 그리울 텐데 많이 힘겨울 텐데
1년이 됐는데 이제 하지 마 속을 이거 많이 아파올 텐데 네가 보고 싶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정말 보고 싶을 때 그냥 혼자 소리쳐 널 가슴에 품고 난 살아가겠지 서로 모른 척하며 서로 잊은 척하며 가지 말라고 소리쳐 가지 말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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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만을 돌아오라고 소리쳐 돌아오라고 말했어 사랑한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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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됐다. 10년 전에 나는 친러를 바꿔서 예술가로 성공했다. 오래전에 나는 꿈 하나를 꾸었고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. 오케이 몰래 도루와 띠게 아 아